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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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광역시 홍보지기로 활동을 할 건데요. 혹시 오늘 어디 갈지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시청? 여기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의 나이가 만으로 32살인데 혹시 유추 가능하신가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는 우남동입니다. 우남동? 비엔날레... 뭐 그쪽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어, 이거 어디예요? 문화예술회관? 아, 문화예술회관.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문 봤어요. 공문 봤어요? 못 봐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광주 예술의 전당. 이동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광주 예술의 전당 초대 전당장으로 임명된 윤영문입니다. 우리 초대 당장님이셔서 그런지 넥타이도 굉장히 예술적이신데요. 감사해요. 광주 예술의 전당이 광주시에서 하는 좀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광주 시민들께 훌륭하고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32년 동안 문화도시 광주의 대표 공연장이었다면 리모델링 후에 재개관하는 우리 광주예술의 전당은 광주를 넘어서 아마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문화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연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티켓이라도 하나 주시면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사서 오셨나? 아, 그러니까 안 된가요? 네. 혹시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은 혹시 무엇인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공연장 무대 시스템을 교체하였고요. 관객들의 피로도를 고려한 편안한 객석 의자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혹은 추천해 주고 싶은 공연이 있을까요? 좋은 공연들이 많이 이제 아마 열릴 텐데요. 6월 11일에 예정한 장한나 지휘자와 협연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전당에서 공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6월 16일에는 재개관 기념 행사와 연계하는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최신식으로 바뀐 이 전당에서 공연을 보여드리는 자리라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비투뷰 촬영을 통해서 꼭 예술의 전당을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리모델링을 기다려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감상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네. Let's go. 구경
잘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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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갈아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요? 운동복 준비하라고 얘기 들으셨죠? 어, 근데 그 이유를 안 알려주셔서 예. 듣기 못 했네. 갈아입으면 알 것 같습니다. 안 갈아입을래요. 안 알려주면 안 갈아입을래요. 옷 다 갈아입으셨어요? 네. 네. 저희가 광범 네 분을 위해서 굉장히 티켓팅하기 어려운 방식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배우기 힘든 기회거든요. 오늘 열심히 좀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우는데요? 올라가고 싶습니다. 우와. 와! 아! 하지 마세요.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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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낼 것 같아. 네. 반대쪽 아니야. 꼬치 잡고. 아. 아,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잠깐 체험을 해봤는데 여기 누구나 힘드셨죠?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든 환영하고요. 자세한 거는 광주예술전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광주 예술의 전당에 놀러 오셔가지고 다양한 예술도 경험하시고 발레도 체험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술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알싸하다. 예술의 발레다. 예술의 전당. 광주 예술의 전당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고된 하루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다시 체육복을 입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체육복 입힐 거면 치킨 사주세요.